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짜라잔. 페이지 40페이지죠? 아, 페이지 40페이지에 적중 사례 예상 문제입니다. 1번은 전형적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는 사례예요. 잠깐 보면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서 증여하겠다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 줬는데, 요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예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갖지만, 다만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죠. 근데 그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딱한 가지만 조회하시면 돼요. 또는 그죠? 그러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우리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고 and 거기다가 뭐 해야 되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지만 단순히 우리 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선이고 무과실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요 병은 제3자죠.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1번 보시면 갑은 증여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그 이행으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1번은 무효입니다. 아, X입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이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요. 그죠? 2번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죠. 그러면 선이에요. 근데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려면 을은 모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까지. 따라서 모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이런 형태 지문도 은근히 잘 내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악이죠? 악이면 무효니까.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고요.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과실이 있더라도 뭐죠? 무효니까.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도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 다음 2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예요. 판례들인데 일단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위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잖아요. 그런데 1번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 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죠. 같은 취지의 판례가 4번이죠. 4번 보시면 비록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죠. 그다음 2번입니다. 자, 물의를 일으킬 사립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사장 앞으로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하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이 사회에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게 또 항상 잘 나오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은 사인과 사인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돼요.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라 하여 의원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간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된다. X. 적용되지 않고에 따라서 항상 뭐하게 되냐면 유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대리권 남용이죠. 일단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요추 적용해. 똑같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똑같아요. 따라서 5번. 계약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대리인의 진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 이렇게 대리인을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경우로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아무런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모르니까요. 답은 3번이네. 자, 넘은 3번입니다. 진의 의사표시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뭐냐? 진이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따라서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양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3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고하시래요. 원칙이 경우의 수가 더 좋거든요. 그럼 왜 원칙이 유효하다 그러느냐? 상대방은 선이고 무고하시림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이고 무고하시림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하는 거냐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4번 표호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은 표호자가 증명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호자가 비진의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을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조심하시면 되겠죠. 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들은 뭐죠? 반복적이에요. 4번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거든요. 유효란 얘기니까 X가 되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뭐 우리가 대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만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나머지 문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통종어휘 표시가 난 사례 문제죠. 뭐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친구인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에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갑과 을간의 이 가장 매매는 통종어휘 표시여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불법원인 거가 아니죠. 자, 우리가 채무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채권자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을의 등기를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해 행위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라는 얘기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데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의임을 뭐 받냐면 추종을 받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데 병이 또다시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정은 삼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이게 전부죠. 자, 5번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가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 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요? 병이 갑에게는 소유권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습니까?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2번.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이런 거 하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죠? 취소권자라고 하고 무효는 뭐죠?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2번이죠. 예,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노리는 거예요? 아, 지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왜 느닷없이 무효를 주장하지? 이런 거죠. 그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요. 생각대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놈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제3자가 악이라면 K는 어떻게 해요?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X가 되고요.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제3자가 선이면 뭐하죠? 유효하죠.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 부분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통정어의 표시에 대해서 독립적인 문제를 낸다면 이 기본 사례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뭐 하는 거예요? 변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를 뭐 하시면 돼요?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6번을 보시면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 소유의 주택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이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거죠. 달라진 것은 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가 됐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죠. 물론 저당권 등기도 마찬가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저당권을 갖게 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저당권을 갖지 못하겠죠. 따라서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문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이제 병이 뭐라고 나와 있죠?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잘 틀려요. 왜 틀린지 아세요? 문제는 안 읽어. 문제를 안 읽는다고요. 묘하게도 그냥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풀려면은 지문부터 봐야 돼. 막 이런 낭설. 이게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빨리 읽는다고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그냥 막 읽어대. 긁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 2번쯤 와가지고 또 다시 문제 보고 있어. 이래 가지고는 주어진 시간 내에 풀지 못해요. 무슨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한 문제를 보통 한 1분 10초 정도 풀면 되거든요. 1분 10초. 근데 1분 1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의외로. 한번 숨 한번 참아. 1분 10초 못 참아요. 숨차 멈추고 시계 보세요. 1분 10초 진짜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차근차근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한 번만 읽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막 급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를 제대로 안 보고 지문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이러면서 틀리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왜요? 통종어의 표시인 부인은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태양하지 못하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병이 선이니까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요. 갑과 을은 을에게 매매 계약의 무효를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어요? 주장할 수 있겠죠.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 왜 병이 선이니까요. 5번. 갑은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 왜요? 병의 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제나 잘 읽으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죠. 답은 1번이죠. 7번. 사업 실패에 부도에 몰린 갑의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친구인 을 갖자고서 자기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정할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을은 자기가 그 부동산의 등재인 것을 빌미로 이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특징은 병이 선이란 말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1번.
갑을 사이의 행위는 가장매매로서 당사자의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 병에 대하여도 항상 무효이다. X. 왜냐하면 제3자 병이 선이면 유효니까. 그죠? 2번. 갑의 채권자는 선의 제3자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 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5. 왜요?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병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니까요. 3번. 답은 2번이죠. 옳은 거는 2번. 3번. 병이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가 악의자라면 악의 전득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X. 병이 선이면 청은 선악불만 하고 소유권을 갖죠. 4번. 제3자 병은 당사자 갑이나 을에 대하여 갑을 사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X.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고 병도 뭐 할 수 있어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5번. 갑을 사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X. 통정의 표시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8번은 뭐죠?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요새는 세금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아무튼,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에게 뭐라고 싶냐면 증여라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죠. 근데 이 증여는 유효한데 숨어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죠?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다.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끝이죠. 자, 8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 등기를 하였다. 후디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갑 갑과 을세의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확히 맞죠. 그죠? 따라서 2번.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고요. 3번.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답은 4번. 이유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뭐 같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니까. 따라서 5번. 그런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맞는 질문.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27의 문제인데.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가해 을과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뭐죠? 모르는 병이죠.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이건 답만 보면 되겠죠.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제3자 병은 뭐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따라서 답은 요 5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트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엑스트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일단 은닉행위죠. 결론은 간단해요.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고 을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다죠. 따라서 오는 것은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입니다. 디귿번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따라서 1번 병에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겠죠. 왜요? 병은 어차피 선악불문으로 항상 뭘 가지?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자, 이거는 뭘 꼬시는 거예요? 29의 문제인데 이제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심리가 하나쯤은 틀려야 되는데, 그죠? 특히 리을은 수업 시간에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건 배웠는데, 왜 갑자기 과실이 나오지? 이런다고, 그죠?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악이어도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알 수 있었는데 모르는 경우, 과실이 있어도 뭘 갖는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항상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통종허위 표시가나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통종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가나요? 상대방과 합의 짜고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안 짰으면 진위 의사표시죠. 2번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사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채권자 지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X죠.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니까 답은 3번이 되네. 완전히 껌이죠. 아, 민법이 제일 쉬워 진짜. 이런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통종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누구냐. 누구죠? 통종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물론 맞겠죠. 그죠? 5번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제는 파산채권자가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달아준다. 파산관제인도 제3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정의 표시라는 것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면 되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선임된 사람이라면 파산관제인도 뭐예요? 제3자인 거예요. 제3자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제3자는 선이면 뭐 받아요? 추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추종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선의로 추종된다는 의미니까 틀린 질문 아니겠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을과 통보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정하여 매매를 원유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액에 전매하였다. 저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다음 질문이 틀린 거죠. 뭐 이건 뭐 문제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익행이잖아요. 은익행이니까 이 병도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 소유권을 갖고. 물론 정도 어떻습니까?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다시 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요. 따라서 4번 보시면 만약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꾸 세금세금 하니까 요새 이혼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가 어떻습니까?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두 채 있어요, 그죠? 근데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생겨요? 이혼을 하면서 부인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소유권 넘겨받을 세금 안 냅니다.
증여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산부 내고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과 와이프 이름으로 세금 안 내고 뭐죠? 등기 명의를 한 다음에 이혼했으니까 이제 한 가구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를 밟으면 양도세를 뭐 할 수 있어요?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법원, 아, 국가가 이혼을, 국가가 이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게 진짜로 아니야, 이런 건. 그, 실제로 저는 진짜 불만 많아요. 그,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는요, 냅두면 되는 거예요. 냅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파트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자꾸 규제라고 막 이렇게 묶어두니까 실제로 뭐예요? 이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모가 아니라 이민 가고 싶어. 13번. 아, 참고로 저는 1가구 2주택 아닙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직접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아닌 것 같아. 13번입니다. 갑은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리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을 신축을 위하여 을소시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 을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30% 해당하는 197평의 도리에 편입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 경우 법률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거죠.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 토지를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20에서 30평가량만 도리에 편입될 것으로 믿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197평이니까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죠. 자, 동기의 착오는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계약 체결 과정에 현출되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조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나요? 환장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0평에서 30평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뭐 200평 가까이가 편입되면 아마 부부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아무튼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 뭐죠?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동기의 착오가 주로 문제된다. 맞죠? 2번. 매매 대상 토지 중 20에서 30평 가량만 도래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의 말을 믿고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이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래 편입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할 수 있다.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 3번. 동기의 착오를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돼야 되죠. 따라서 3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의 동기는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을고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왜요? 과정에서 현출되는 말이죠. 의사표시상 법률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 맞는 점이 되겠죠. 4번. 위 사안에서 매수인 갑이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편입 부분에 관하여 중개인들의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착오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나요? 맞죠.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이런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 아유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죠, 그죠? 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요. 아,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 또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어서요. 근데 그 질문은 확인을 안 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럼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중개인들의 말을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것은 과실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5번. 동계 착오를 이유로 표유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동계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X죠. 그죠? 합의는 필요 없어요. 표시가 되거나 뭐죠? 유발돼야 돼요. 자, 14번도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렸겠어요? 안 읽어봐서. 그죠? 보자, 문제를요.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일단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면 동계착오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머리에 팍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죠. 동기가 뭐 되지 않았어요?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색하지 않은 채를 못 보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급해서.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과 교섭하여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 자, 중요한 부분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우리 판례가 뭐가 아니래요?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이유는 뭐예요? 거래의 안전보호죠. 따라서 10% 비쌌다.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동계 착오. 내색하지 않은 채에서 끝. 취소할 수 없는 거고. 10% 가격이 비쌌다. 중요 부분이 아니다.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따라서 다음 중 타정한 것은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답은 몇 번인 거예요?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 질문들은 억지로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억지로 만든 건데 이 4번이 답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질문에서 뭐 하는 거지 막 고민하는 거야. 억지로 만든 건지 볼까요? 일단 1번 물건에 하자가 있나요 이게? 물건에 하자는 없잖아요. 그 1번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죠. 왜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야 취소하지 못하는 거니까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갑이 표의자가 입증한다. X가 되는 거고요. 3번 10% 이거 부당이득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해제 조건부 매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5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제3자의 기망으로 동계 착오가 발생했어요. 이러면 이것도, 와, 씨, 뭔 개소리야. 이런다고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사기가 뭐예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 게 이게 뭐예요? 사기죠. 그죠? 사기. 다시 한번 묶어치면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의 착오가 발생했어요. 그럼 기망으로 착오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기인 거죠. 따라서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항상 취소할 수 있다는 안에 왜요? 상대방이 아니라 뭐예요? 제3자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 착오, 제3자의 기망으로 착오, 기망으로 착오면 일단 뭐가 돼요? 사기인데 사기를 누가 쳤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뭐예요? 제3자가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고요. 3번 시험에 아주 요새는 약방이 감춰져. 자,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표우자의 중과실을 뭐 했어요?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표우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돼야 되고요. 그 동기에 대해서 뭐까지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네요. 16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을 볼까요? 답 한번 들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4번인 거죠. 좀 쉬었다가 17번 사기에 관한 사기 강박에 의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